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 이펙터 특집 워프 바이널 하이파이 코러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계 뭐 탑이었고요. 위상계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체이스 브리스의 워프 바이널 하이파이 코러스는 트루 피치 아날로그 비브라토 코러스 페달로서 원래는 워핑된 비닐 레코드 효과를 시뮬레이트하기 위해서 구안이 됐었대요. 근데 이 모든 아날로그 시그널을 기반으로 무한에 가까운 색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페달은 풍성한 코러스 사운드를 위하여 지연 효과 노브를 더하고 노이즈 감소 및 더 투명하고 맑은 톤을 위한 설계 등 이전 버전이 있었나 봐요. 이전 버전보다 몇 가지 변화가 생긴 페달이라고 합니다. 워프 바이널 하이파이 코러스는 기타의 시그널을 100% 아날로그 시그널로 유지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탑재된 디지털 칩은 네. 이펙터의 컨트롤을 담당을 합니다. 이런 방식은 기존의 아날로그 코러스에서 볼 수 없었던 사운드와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이 특징이죠.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특징입니다. 이펙터 기타 시그널은 100% 아날로그로 하고 이펙트 컨트롤만 디지털로 요즘에 좀 추세기도 하고 네.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감히 제가 평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버리니까 확실히 이제 해상도 빠지는 게 그쵸? 다른 거 다르죠.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그게 그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냐면은 텁텁하니 뭔가 하나 막이 씌워진 것처럼 지나가는 게 원래 그 이펙트의 색깔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이번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사의 이펙터들을 다루면서 부서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뭐 사실은 뭐 이게 뭐 결국 취향 차이 때문에 뭐 맞다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제 주위에 이제 지인 기타리스트 분들 중에 이제 되게 유명하신 네? 분들 뭐 이제 의견을 몇 개를 말씀드리면 그 톤 깎임조차도 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냐면 옛날에 다 그렇게 썼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소리도 그 소리도 소리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 옛날 빈티지 페달에서 이제 연결하면서 생겼던 그런 네. 톤 손실은 뭐 그때 좋은 사운드와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으니까 뭐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뭐 이게 뭐 톤 깎임이 어쩌고 뭐 이렇게 들으시기보다 저희는 이제 해상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나 이 얘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또 뭐 또 이제 뭐 댓글로 톤 싸움 뭐 어쩌고저쩌고 모실 필요는 없어요. 지미 핸드릭스가 팬더를 쓰면서 팬더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싱글 픽업이라서 네. 이 노이즈는 제 6의 멤버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진짜요? 맞는 것 같아요. 그 톤은 그 아시겠지만은 그 잡음 없애려고 깎아버리면 기타 소리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디럭스 모델이랑 일반 스탠다드 모델이랑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네. 비브라토 피치 밴딩을 위한 톤 노브로서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저주파수를 차단하고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고주파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컨트롤이 됩니다. 라그 직역하면 지연 노브입니다. 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터 시그널 사이에 레이턴시가 발생하는데 그 레이턴시를 조절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보다 풍성한 이펙터 사운드를 느낄 수 있고요. 네. 자연스러운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말 그대로 워핑된 비율 레코드 사운드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이펙트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네. RPM, 비브라토의 울림의 속도를 제어를 합니다. 탭템포 네.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뎁스, 비브라토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릴수록 더 넓고 더 미친 비브라토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네. 있습니다. 와프, 이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모듈레이션의 파형이 급격히 요동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시에 두게 되면 완벽하게 대칭된 모듈레이션 파형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24368R-플러스 토글이 있어요. 네, 이 노브는 탭템포와 탭템포에 대한 분할을 네. 제어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독특하게 웨이브 쉐입 토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듈레이션 앞쪽 절반의 쉐입을 만들어주고요. 모듈레이션 뒤쪽 절반의 쉐입을 알아서 쓰라는 거네요. 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쉐입을 토글을 사용해서 시작은 트라이앵글, 삼각형, 끝은 사각형으로 설정을 해서 매우 유니크한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고요. 와프문 오브를 병용해서 정말 다양한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음에 탭홀드 스위치. 일반 모드에서는 탭템포로 사용이 되고 홀드 시에는 비브라토의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를 일시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이펙터를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상단의 딥 스위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트루 바이패스로 사용할지 버퍼 바이패스로 사용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로어 토글, 이 토글을 사용해서 역시나 두 개의 프리셋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죠. 네, 왼쪽이나 오른쪽 스위치를 설정을 해서 두 개의 저장된 프리셋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가운데 설정하게 되면 라이브 모드입니다. 네. 노브로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3초간 누른 후에 두 개의 스위치를 다시 3초간 누르게 되면 LED가 깜빡거리고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네. 프리셋 상태에서 노브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LED가 어두워지는데 이는 프리셋 설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편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네, 맞아요. 코멘트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 워프 바이널 하이파이 코러스가 제공하는 네 가지 프리셋을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볼 거예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셋은 메모리. 네. 예, 메모리맨 사운드인가? 기본 사운드입니다. 켰죠? 방금 그 생각나는데? 아닌데? 따라따라따라 저는 좀 놀라운 게 진짜 잘 만들어진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이번 프리셋의 이름은 더 와프인지 하프인지 모르겠어요. 네. W가 묵음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뉘앙스에 완벽하게 반응하는 아, 이거 진짜 미쳤네. 정말 놀랍네요. 다음 프리셋 들려드릴게요. 네. 네, 이번 프리셋은 Now and Then 이라는 옛날 나우가 생각나네요.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 오케이. 뭔지 알았어. 처음으로 이런 감정을 느껴봅니다. 같은 브랜드의 이펙터로 보드를 짜고 싶다라는 거는 처음 느껴봐요. 진짜 고급스러운 패치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네. 양 진짜 비싼 케이블들을 연결해 가지고 쫙 올려 놓으면 환상적일 것 같더라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똑같은 생각인데 네. 지금 이제 리뷰를 했던 우리 체이스 블레스만 다 올려 놓고 네. 거기 프랙탈만 딱 들고 왔어. 근데 프랙탈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앰프 시뮬레이터만 들고 쓰는 거야. 그래서 톤을 이걸로 다 만들고 네. 이걸로 녹음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와. 다음 프리셋을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번 프리셋은 파사데나라는 프리셋입니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오케이, 이건 이거지. 하네요. 뭐 이런 소리가 난대요. 아. 이 뭐 전반적인 네. 아까 그 은총 씨가 초반에 잘 짚어주셨는데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들어봤던 모든 이펙터 중에 가장 해상도가 높은 이펙터라고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 저는 가끔 유튜브 같은 걸로는 봤었는데 실물 처음이거든요. 맛탱이 가네요, 진짜. 아 그리고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 뭐 유명한 리뷰어들 있잖아요. 네. 피터슨이라든가, 뭐 팀 피어스도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리뷰 가끔씩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저기 뭐야 저기 갑자기 프로기타샵.com이나 뭐 여러분들 이제 사고 싶으신 거 검색해서 많이 네.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 보통 그 사운드 생각하고 샀는데 아닌 다른 경우가 경우들이 있어요. 많죠. 왜냐하면 그게 믹싱이 돼 있어서 그쵸. 뭐야 그 사운드 안 나는데? 당연하죠. 이제 너무나 이쁘게 다 바꿔놨으니까. 근데 가장 갭이 없는 아니 지금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좋게 들리는 오히려 그 믹스된 소리가 더 별로고 네, 이거는 네, 어떤 얘기인지 잘 알겠어. 체이스 블레이스는 해상도 깡패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이제 은총 씨께서 워프 바이널 하이파이 코러스를 이용을 해서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네.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위상계도 실망시키지 않네요.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코러스, 저 코러스죠. 근데 이 하이파이 코러스라는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이펙터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네. 제이스 블레이스 브랜드에서 나온 이 하이파이 우리의 이 코러스 바이브 모델 정말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말을까 똑같이 인용을 할게요. 나는 해상도다. 그리고 나는 모든 기능이다. 약간 지자스 느낌인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굉장히 이제 넓은 레인지와 해상도를 제공하다 보니 네. 나머지는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받으시든 라이브로 쏘시든 간에 없는 걸 부스팅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악기가 연주를 했는데 그 악기는 아 이 악기는 좀 하이는 좋은데 로우는 약해. 아니면 이 악기는 로우는 좋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런 밸런스도 있어요. 물론 그 맛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이제 내가 원하는 악기를 일단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펙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펙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악기가 톤이 손실되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네, 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되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의 모든 영역대를 다 골고루 들리게 해주는 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아버리니까 그래 나는 다 제공할게 너네가 나중에 믹싱을 하거나 라이브 할 때 깎을 만한 거 깎어 네. 근데 나는 일단 다 줄게 네가 뭐야 거기서 좀 더 좋으면 좀 더 부스팅시키고 맞습니다. 뭐 과하면 진정한 깎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맞아 진정한 맞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죠 그렇죠 유저가 만드는 사운드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코러스계의 화개장터 있어야 할 건 다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 모든 연주자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코러스 사운드는 다 녹아 있고요 네. 어떻게든 찾아서 꺼내서 쓰시기만 하면 네. 될 것 같다라는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쵸 생각 근데 솔직히 다른 디지털형 멀티 이펙터보다 공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돌리다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소리인데? 네 저장 그쵸 정확해. 이제 점수를 한번 제가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네, 역시나 높은 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러스 점수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네, 맞아요. 아마라고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게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9.5, 10점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정말 막강한 이펙터 브랜드를 리뷰를 하고 있다. 지금 오히려 지금 9.5 밑으로 안 나오는 이 현상이 네. 지금 처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100회를 맞이하는데 네. 이렇게 강력한 이펙터가 나와버리면 앞으로 이펙터들 저희가 어떻게 네, 할지 이제 고민도 앞으로,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은 예전에는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거 좋으니까 좋다고 말한다 했는데 이제 이게 기준이 되면 귀가 높아져 버렸어. 아 체스 블레이스보다 좀 아쉽네요. 약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앞으로 나올 페달들은 엔간이 좋지 않으면 이제 9점 몇을 잘 못 받겠네요. 이제 9점 몇을 집에 가서 오늘 PSK 이펙터를 꺼내드려야 되겠다. 네. 귀 좀 씻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리펙터 타임즈에서는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하이파이 코러스 워프 바이너를 리뷰를 해봤고요 또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